네, 대빈이 2의 17이고요. 단오 과정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할까요?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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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셀 수 있나요? 네. 한 마리 있으면 A horse. A horse. 두 마리 이상 있으면 Horse. Horses. horses라고 하겠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보니까 동물 이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몇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ragon. Dragon. 오케이. 상상 속에 imaginary animal이죠. imaginary animal, dragon. Dragon.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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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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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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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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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 Sheep. 쉽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셀수 있어요. 한 마리 있을 땐 Sheep. A sheep. a sheep.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원래는 Sheep.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두 마리 이상 있더라도 S를 붙이지 두 않습니다. 마리 이상 sheep예요? 예, 두 마리 이상은 sheep이죠 그냥. 한 마리는 a sheep, 두 마리 이상이면 sheep. a sheep은 안만 길어봤자 It. it. sheep은 안만 길어봤자 The are. Sheep day. day죠. 두 마리 이상이면 안만 길어봤자 하는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 아니면 day 아닙니까? 맞아요. 모음 같은데 알죠? 아니야, 네. 알죠.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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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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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점은 한 마리 있으면 A mouse. a mouse. 두 마리 이상 있으면 Mouse is 아닌데 mouse. 아닌데 너 전에 만난 적 이거 배운 적 있는데 두 마리 이상 있으면 뭐가 된다? Monkey. Mice. 처음 봐요? 마이스? 처음 봅니까? 복학 때 배운 것 예, 복학 때 배웠습니다. 특이한 녀석이다 그래서. 같아요. 신기하네. 미키 마우스. 래빗. Rabbit. Rabbit.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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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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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븐은 뭐예요? 일곱. 7이죠, 일곱. 근데 세븐트 하면 일곱 일곱 번째. 번째. 아,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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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는 뭐예요, 5? fifth and five. 5예요? 아니요. 아니요, five. 5는 뭐예요? five. five죠. v 소리 나는 녀석을 f 소리 나는 녀석으로 바꾼 다음에 v 소리하고 f 소리는 쌍둥이 소리입니다. 네?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요.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v 또는 fifth. 그래서 v 소리 나는 녀석을 f 소리 나는 녀석으로 바꿔준 다음에 번째라는 뜻의 th를 붙여줍니다. 오케이.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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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뭐예요? Two. 2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투스.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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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뭐예요? One. one. 마찬가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One. 신기하네, first. one. Eigh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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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은 뭐예요? Eight.
이미 T가 있기 때문에 TH를 또 쓰지 않고요. H만 씁니다. Third. Third. 3은 뭐예요? Three. 나무는 뭐예요? Tree. Tree. 네. 왜 트 소리고 얘는 혀를 살짝 물고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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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쓰쓰 혀를 물고 three.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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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간단하게 TH만 떼내면 4가 되네요. 4. 네. 알고 있었죠? Yeah. 네.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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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key magic. Monkey. Fifth. Sixth. 얘도 마찬가지 TH만 떼내면 6이 되고요.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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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th. Ninth. 9는 뭐예요? Nine. 어떻게 써요? N-I-N-E. 그렇죠. E를 빼고, 소리 하나 E 빼고 TH를 써야 합니다. 왜 안 돼? Begin. 응?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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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ing를 붙였다는 말은 ing를 뗄 수도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맞아요. ing를 떼면 뭐가 돼요? Begin. Begin. 그런데 이렇게입니까? 아니요.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작. 아, 이것도 시작이고 이것도 시작이야. 어? Begin의 뜻이 뭐든가요? 출발. 비긴의 뜻은 뭐든가요? 뭐였지? 몰라요. 네. 일단 쓰기 시험에서 두 개 틀렸어요. 맞습니다.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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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어요? ing. ing 뭐 때문에 붙여요? 뜻을 바꾸려고. 뜻을 바꾸려고. 그러면 begin에다가 ing 붙여서 beginning 되면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몇 가지 뜻을 갖게 돼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시작 중에 시작. 아니, 시작하는 것. 그래. 됐습니까? 예. 시작하는 중에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라스트. Last. Last.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네. last의 반대말은? first. 그렇지. last. last, first. twel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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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2는 뭐예요, 12? twelfth. twelfth. 12는 twelve. 하고 그 다음에 v죠. 브 소리 나는 걸 프 소리 나도록 바꿔서 T.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네. 그렇지. Fifth도 5에서 Fifth 되죠. 예. 잘 기억하고 있네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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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 네. Elev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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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th. 네, 얘는 간단하게 TH만 떼면 11이 되고 11이 11이네요.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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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로부터 왔어요? Run.
오케이. 그럼 러닝이 가지고 있는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텐스. 텐스. 오호 이래. 어제. 텐스. 오케이. 잘했고요. 단어 쓰기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다음 친구 오시고요. 다음 친구 오세요. 다음에 내가 반대요. 아니야. 쉬었어요? 예. 오케이. 얘가 먼저 왔어요. 아니 선생님 저 시험 됐어요. 틀린 게 너무 많던데요. 뭐 여기서 고쳐 쓰세요. 에이.